드디어 귤철이 오고 있습니다. 귤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올 때는 아닌데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. 그래요? 지금 철이 아닌데? 뭐냐면 청귤. 청귤. 오, 청귤. 청귤은 나왔네. 오. 청귤이 사실은 제주도 보호종이라서 30그루밖에 없어요. 우리가 먹는 그래요? 건 풋귤인데 청귤로 불러도 괜찮다고 이렇게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. 와. 향도 좋고 좀 시죠? 많이 쉬어요. 아니 보린데도 지금 어금니 쪽에 어디 침이 와. 오 예뻐. 이게 뭔가 보기만 해도 눈이 막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. 얘 청귤이 놀라운 게 비타민 C가 무려 레몬의 10배 가까이, 10배 가까이 많이 들어있대요. 10배 가까이? 청귤이? 아우야! 턱이요, 막. 오, 어때요? 뻐근해요. 턱에 쥐가 나요. 아~ 네. 한 분 빼고는 지금 침이 다 나오고 있어요, 우리가. 예. 아, 전 비타민C 있어요. 먹는 거. 저럴 필요 없어요? 저럴 필요 없어요. 예. 뭐 이렇게 눌려. 그냥 죽다가 먹으면 비타민C인 거. 그냥 먹으면 안 되죠. 그냥 먹으면 귤 까먹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. 이걸 어떻게 먹지? 뭘 만들 거예요. 네. 청을 담그면 어떨까 해서, 청을 담그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. 아, 청귤청? 청귤청. 제가 제주도에 아내랑 아이랑 여행 갔다가 한 병을 우연히 사왔는데 너무 맛있게 한 병을 먹었어요. 지금 바로 주문 안 하면 아마 곧 떨어져요. 국가에서 풋귤을 출하시기를 정해놨어요. 지금 하셔야 돼요. 사실은 끝물이에요. 아, 몰랐네. 근데 요게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, 사실. 3kg에 15,000원. 이게 청의 시작으로 너무 좋은 거야. 그치, 청귤은 뭔가 되게 요리하는 것 같지? 전 이런 거 담그다 보니까 지금 저 뒤에 황석어젓도 있어요. 젓갈까지 담그었어요? 아, 저거 올봄에 담가놨어요. 젓갈 담는 남자네. 야, 젓갈 쉽지 않은데요. 예. 이게 요리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감, 계량. 150g이야, 이거. 아, 이건 보나 마나. 야, 계량이 시이네. 20g 나올걸요? 20g 맞으면? 20g. 내가 저울이다. 대단하셔, 진짜. 앞에서 스텝이 눌러주는 거 아닐까요, 20으로? 이렇게 조금 하는 거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거는 감이 좀 틀릴 텐데. 오, 아름이 삭혀주면 될 것 같은데. 아이, 더 무거워서. 되게 무겁네. 저게 될까? 끝! 진짜? 어? 맞출 됐어요? 수 있을까? 키로수 딱 나왔어요. 자, 일단 요거를 재볼게요. 오, 왜 저걸 4.1kg야? 자, 4.1. 될까? 앞자리. 설마, 한 번에? 야, 이거 대박. 미친 거. 미쳤어. 똑같이 4.1kg야, 심지어. 진짜? 야, 대박! 에이, 인간 이건 조작이야, 조작! 절대! 어떻게 믿어? 여기까지 맞았어. 아니, 셰프님도 안 믿어요. 흥분하지 마세요, 흥분하지 마세요. 얻어 걸린 거야. 얻어 걸린 거예요? 저도 좀 깜짝 놀랐어. 진짜?